그 이제 입사 후에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이제 많은 스펙들을 쌓으셨잖아요. 근데 그 스펙들 중에서는 아 이거는 조금 뭐 지나고 나니까 덜좀 중요한 스펙이었고 그래서 이거 또 이건 보니까 되게 중요한 스펙이더라. 그 스펙에 좀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정말 필요한 스펙의 기준들은 어떤 건것 같아요? 좀 효용성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효용성. 여기서 말하는 효용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쓸수도 있고, 아니, 뭐, 자기 원하면 돈을 벌수 있다거나, 가치 있는 일을 해가지고, 받는 사람이 되게 수혜도 받고, 그 효용성이 있어야지, 그냥 수직과 같이 이렇게 해서 뭐, 10개, 20개 하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한두 개라도 효용성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기준을 저는 한세 가지로 봤는데요. 업무와 관련되는가, 되어 있는가, 그게 보면 뭐, 의학도 있고, IT도 있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직장 생활할 때 쓰는 거고, 쓰는 내용이지만, 그게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만족인가, 예를 들면 학교에 학위를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자기가 하면 뭐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직함에 닥터를 해가지고 면허에 자기 만족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세 번째는 퇴직 후를 준비해가지고 뭐 전문 자격증을 따는 거.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두고, 준비도 하고, 회사 다니면서 그런 걸 취득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원래 그 산업화 시대에도 많이 얘기됐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별 의미를 못 찾는 경우도 많잖아요. 거의 30년 이상 동안 일을 하시면서 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삶에서 있었던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하면 일단은 좀 하기 싫거나, 또 돈을 받기 위해서 그쵸. 한다거나, 이렇게 딱 눈에 떠오르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랬고요.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남아있어요. 근데 참, 좀, 지나와 생각해보면, 일에 흥미도 있고, 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하고 있는 일이 하기 싫거나, 아니면, 좀 꺼려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더라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서 하면 충분히 가치도 있고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죠. 어려운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의미를 부여해 볼수 있을까요? 이게 뭐 다양 어려운 얘기보다는 일본에 제가 주재원을 했을 때 교토에 C 회사라고 있어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체인 업체인데, 여기에 열 전문가가 있었어요. 포스코에 저는 철강 제품을 팔러 갔는데, 저희 제품을 파는데 계속해서 그 체인을 만들고 나면 품질 불량이 난다는 거예요. 열 처리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면서. 그래서 계속 못 잡는 거예요. 포스코도 그러고. 그래서 수소문해 해가지고 그 회사에 40년 가까이 열만 하시는, 열 처리만 하시는 그 전문가를 찾게 됐어요. 이번에 초청해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을 시켰더니 바로 잡아주더라고요. 하루도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해가지고 철을 만들어가지고 체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맙다고 저녁을 한번 사주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40년 동안 그 같은 일을 하느냐 한번 물어봤어요. 일본은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보면. 장인이라고 부르죠, 보통. 예. 한국 사람들은 성격상 그렇게 하면 미친 아니면 회사 그만두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또 일본 사람도 사람인지라, 자기도 한 10년 좀그 일을 하다가, 좀, 뭐라고 하나, 매너리즘도 있고, 약간 권태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일을 계속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좀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야,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열 처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품 만들 때, 철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자기들 자동차에 대한 체인인데, 그걸 잘 잡아주고, 좋은 제품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열 처리 전문가가 필요하다. 자기가 그 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좀 사명감 같은 걸 갖게 됐대요. 한 10년 지나면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일본 사람도 사람인지라, 뭐, 하여튼, 좀, 지겹죠. 똑같은 일을 40년 그쵸. 하면. 자기 나름대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 저렇게까지 생각할까 싶은데, 그렇게 사명감을 하는 일에 대해서 줬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뭐, 고민이나,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40년간, 그거를
그런 일을 해오고 있고, 그 옆에 신입사원을 하나 있더라고요. 네. 보면서 느낀 게, 아, 쟤도 같이 40년을 할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가지고, 뭐 약간 소스 픽션이라고 하더라도 네. 의미를 부여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자꾸 되뇌이면서 세뇌를 시켜서 합리화를 시키는 게 본인도 좋고 그 일에 대해서 훨씬 재미도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일에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니고 의미를 만드는 거네요. 만드는 거죠. 네. 네. 그 작가님이 이제 그 30년 동안 이제 지산생활 해오시면서 책에다가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내 삶을 즐길지 아니면 회사에 올인을 할지 선택을 하는 게 좋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애초부터 아예 나는 회사에 올인해서 이만 달겠다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회사 일을 하면서 난 내 삶을 별도로도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일이 가장 때쯤 그런 것 같아요. 문학 지금 관심사도 다양했고 야 그냥 지금대로 가면 이만 쉽지 않겠다. 네. 물론 운이 좋아가지고 회사 내에 또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하고 친하거나 이런 분이 당겨주면 이만도 될 수도 있고 네. 또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나는 회사에 올인하고 그 승진이라는 그 길을 네.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 나는 승진은 운이 좋아 되면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회사하고의 계약 관계 그것만 충실히 하고 네. 나머지 부분은 자기 개발이라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하겠다 네. 그런 게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때쯤 네. 차량 승진할 때쯤 네.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뭐 또 갈 수도 있고 네, 네. 또 바뀔 수도 있는 여지는 있지만 네, 네. 그렇게 되면 훨씬 편하고 또 다양하게 자기 재능이나 자기 그 로망 꿈 같은 것도 네. 있으면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계속 그 직장 루트로 승진 루트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어느 언젠가는 끝도 있고 그쵸, 그쵸. 또 돌이킬 수 없는 네. 다시 자기 그 세계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네. 작가님은 내 삶을 즐기는 선택을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었는 것 같아요. 했으면서 네. 사실은 네. 뭐 벤츠 한다고 했지만 사내 회사의 업무의 일환이었잖아요. 물론 공부는 그건 아니었죠. 회사가 뭐 그렇게 근사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 스스로 제 길을 네.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올인은 안 하신 거네요? 회사에 올인은 안 했죠. 네.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작가님의 삶을 최대한 충실히 사신 걸로. 네. 작가님께서 이제 남들이 꺼리는 부서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작가님은 일단 남들이 꺼리는 부서에 뭐 가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아, 두 번 있는데. 두 번 있으세요? 네. 처음에 어떠셨어요? 그 부서에 배치받았을 때. 포스코에서는 일반적으로 네. 또 그 부서에 있는 분이 들으면 어떨지 몰라도 네. 많은 얘기를 들었는 게 좀 꺼리는 네. 부서가 세 개가 있다고 해요. 네네. 첫 번째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몰라도 통관 부서라고 수출 수입할 때 세간에 네. 업무하는 통관 업무가 있어요. 네네네. 두 번째는 안전력. 네. 안전은 아시다시피 평소에는 그쵸. 안 바쁘고 칭찬받을 일이 없는데 사고 네. 나면 그쵸. 비상이잖아요. 네네. 사고는 반드시 나요. 그쵸. 큰 사고냐 적은 사고냐 네. 그렇죠. 네. 세 번째는 환경이에요. 환경 부서 포스코까지 그 대규모 장치 산업에서는 공해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법대로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죠? 네. 그 강공세 뭐 9개 부처가 연결돼 있대요. 3개 부처가 다 강공서 업무라든지 예, 돌발 사고, 네네. 그다음에 비상 근무 네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직원들은 그 3개 부서를 잘 안 가려고 하죠. 네, 그 작가님은 그 중에서 어디 가신 거예요? 그 중에 지금 2개 부서를 근무해요. 첫 번째는 통관 부서는 신입사원한테 배치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기 전남 강양제철소 통관팀에 가서 한 1년을 근무했는데 네. 생각보다 네. 많이 배웠고 공무원들이 진짜 잘 줬어요. 그 당시에 출장 소장이 사무관이나 했는데 네. 되게 좋게 봐줘가지고 네. 서울에 있는 집에도 놀러도 가고 자기 딸이 있다고 저기 물론 그것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얘기도 왔다 갔다 하고 잘 줬어요. 물론 신입사원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좋은 추억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끌려 하더라고요. 이제 대강공서 업무는 약간 의리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신입사원 때니까 그런 거 못 느꼈고요. 두 번째 안전한 분은 학위를 받고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뭐 밖에 있는 지인들은 야 그래도 안전 업무를 포스코에서 하고 나오는 게 스펙상 다른 데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전 업무를 자발적으로 손들어 갔죠. 네.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너 미쳤냐, 너 죽으려고 지금 말년에 왜 가냐. 그게 네가 생각하는 안전이 아니다. 생활 안전이 아니다. 네. 근데 가보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거기 있는 분들한테는 뭐 이런 말 많이 들을까 볼 건데 저는 처음 경험한 거였죠. 왜냐하면 본사 소속이긴 해도 제 전속 업무였고 일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안만 타고 가는데 제 입장에서는 주로 가베 입장 관리 업무를 하다가 그러니까 현업이에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힘들죠. 그쵸, 힘들죠. 아는 사람도 없고 업무도 생소한 데다가 가끔 사고 나면 그 비상 걸리고 자발적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쵸. 두 가지를 근무해 봤는데 그 자발적으로 갈 곳은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그렇게 이제 남들이 좀 기피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시면서 뭘 배우셨어요? 통관 쪽 업무는 강공서 업무가 좀 딱딱하고 어려운 입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대기업에 뭐 삼성, 현대, 대우 이런데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어려운 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대부분 관리직이에요. 현장에도 누군가를 관리하는 업무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그런 아니 회사 내에서 그런 업무를 한다는 게 사실은 회사를 나오면 각의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관리를 한다거나 그건 아니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됐죠. 안전 업무도 거기도 갑을 관계는 아니었지만 비상이라든지 안전이 참 피곤하지만 그냥 날라가고 편안하고 그런 직장 말고도 그런 관리 지표도 있고 뭐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현업도 진짜 많고 이런 걸 경험해 볼 수 없잖아요. 큰 기업에서 포스코에서 그렇죠. 그런 일을 해볼 수 있는 우선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통해가지고 많은 걸 스스로 얻고 또 나아가서 뭘 하겠다는 용기라든지 이런 걸 갖게 된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나란한 부서에 있었으면 이런 생각 잘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내가 꼭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뭐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원하지 않는 일을 주어졌을 때 이걸 좀 즐길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면 어차피 일은 주어집니다. 뭐 급여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일 중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빨리 일어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야, 오늘 빨리 가서 그 일도 하고 하기 전에 동료들하고 커피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하기 싫은 일 그 다음에 또 저 인간관계가 좀 불편하면 자면서 내일 또 회사를 가야 되는가 하다 좀 경미한 사고를 나면 내가 좀 곤란을 걸리면 대체 싫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주어지면 나름대로 힘들거나 좀 어렵거나 하더라도 의미를 부여해서 좀 즐거움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수출 부에서 한 10년을 근무했어요. 해외 영업이죠. 했을 때 보통 신입사원 때 가면 직급이 좀 낮을 때 저 근속일 때 가면 원거리 그러니까 일본, 중국, 동남아 이외 지역을 맡겨요. 그러니까 좀 날라한 데죠. 그래서 중남미를 맡기더라고요. 그때 2000년 넘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10년을 남미를 했어요. 남미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출장을 가면 비행기를 타고 있는 시간만 한 60시간을 타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를 가고 8박 9일을 다니고 그래서 좀 전투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장할 때마다 특별한 비밀이나 뭐 그건 아니지만 포스코 직원들 한 명을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는 그런 데리고 갔었는데 똑같이 간 게 아니고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갔어요. 다양한 경험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의 그 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코스타리카를 가는 출장이었어요. 콜롬비아에서 일을 보고 이제 코스타리카를 넘어가는 건데 아니 비행기를 타려고 갔더니 항열병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회사에 거래하는 여행사도 그렇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는데 그것도 바로 받은 게 아니고 5일 전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그때 뭐 출장 시점이 IMF, 우리 한국이 IMF 체제 때라서 네. 되게 어려울 때였죠. 판매는 안 되고 외환은 네. 많이 필요하고 그죠? 네. 포스코도 그럴 때였어요. 네.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출장을 좀 잡아서 갔는데, 그래서 비행기를 안 타고 가면 코스타리카에서 팔아야 되고 기다리는 고객사가 있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잔머리를 굴려서 네. 그러면 지금 맞자 네. 맞아가지고 예를 들면 15일 같으면 일자를 지으면 5일날 맞은 게 되잖아요. 네. 10일 전에 맞은 걸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타자. 네.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잡히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휴대폰으로 코스타리카 대사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네. 전화를 했어요. 네. 지금 IMF 체제고 포스코도 어려워서 네. 팔아야 되니까 가겠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3연속 의지를 해서 가야 됩니다. 네, 네. 혹시 잡히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했더니 네. 영사한 분이 어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때 진짜 힘들 때니까 국가가 그렇죠. 네. 그래서 용기를 내고 탔죠. 타서 4명이 갔었는데 상사면 2명하고 네. 우리 직원하고 저하고 네. 갔는데 앞에 3명은 그 출입 통로를 잘 지나갔어요, 코스타리카에서. 네, 네, 네. 제가 걸렸네요. 그 여자 직원이 보더니 자꾸 이렇게 가까이 보더니 그 숫자 지운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네. 거기 바로 콜롬비아로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위조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당신들 처방이라고. 네. 그래서 그 공항에 있는 깜방에서 네. 하룻밤 자고 내일 들어온 국가로 추방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영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코스타리카 영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네.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네. 이분이 예정원하고 담요하고 먹을 걸 들고 네. 깜빵을 왔더라고요. 네. 와가지고 주고, 내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서 코스타리카에 네. 잘 얘기해서 좀 선처를 받도록 해보겠다고. 네. 그래서 깜빵에서 우리 자고 잠을 못 잤죠, 그죠? 네. 하고 그 다음날 저기 오후 한 2시쯤 돼가지고 네. 왔더라고요. 네. 선처를 받았으니까 일을 보라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때 공항에 나갔더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사가 세 팀이나 있어서 네. 일도 보고 야 이렇게까지 도움이니까 근데 고맙다고 좀 판매도 좀 많이 했죠. 네. 그렇게 한번 경험을 했고 또 한 번은 한 2년 지나서인가 네. 또 그때도 뭔가 힘들 때인데 이번엔 가테말라로 이제 출장을 가는 네, 거였어요. 네. 코스타리카를 거쳐서 가는데, 코스타리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테말라를 넘어가는 건데, 네. 비행기가 7시간 동안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뜨냐, 안 뜨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가테말라 공항이 폐쇄가 됐다는 거예요. 네. 교사 단체가 농성을 한다, 공항에서. 네, 네.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7시간 기다리다가 잠깐 그게 풀렸나 봐요. 네. 그래서 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개그문 같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서, 네. 만나는 고객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판매도 하고, 이제 한국인 식당에 가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네. 아니, 그 주인분이, 한국인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폐쇄가 됐다고, 공항이. 네. 그럼 여긴 폐쇄되면 언제 풀릴지 모르니, 네.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육로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 하다가, 다음 일정도 있고 해가지고, 육로로 이제 넘어가려고. 네. 그때도 이제 우리 회사 동료하고, 상사 한 명, 현지 상사 한 명. 네. 이분이 엘살바도르로 넘어가라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 둘 다 되게 위험한 나라예요. 네. 가테말라도 그렇고, 엘살바도르도 그렇고. 네. 그래서 현지 상사가 엘살바도르 국경까지 데려다 줄 테니, 네. 거기서 다른 차를 타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좋다. 네. 그래서 국경까지 가서, 저기, 그 영화에 나온 다리를 한 50m 되는 걸 건너가지고, 네, 네. 그 세관 공무원한테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옛날에 처음에 나온 한국 포니 자동차였나 봐요. 문짝 두짝 네. 그걸 타고 제가 동료 두 명은 뒤에 타고 기사는 타고 가는데 한 10분쯤 있다가 네. 어떤 창고로 들어가더라고요. 창고로 들어가고 차를 탁 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죽을 거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같이 간 동료가 야 이거 우리 저기 큰 문제다 하면서 막 크레션도 올리고 놀라가지고 네. 이분도 평소에 먼저 여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덜 겁는 그걸 안 먹는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쯤 지나니까 그 친구가 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뭐 높여 하면서 네. 저기 걱정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우리 집이다. 네. 잠깐 내가 물건 가지러 왔으니까 네. 간다 하고
근데 비도 억수로 쏟아지는데, 네. 그렇게 해서 엘살바도르 공항 근처에 네. 이제 숙소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때, 야, 참 무서웠죠. 그쵸, 왜냐하면 무섭죠. 네. 죽여서 어디 벌려서 네. 못 찾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 나라에 무슨 치안이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에피소드는 아니면 뭐 도전적인 그런 얘기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네. 판매를 한 것 같아요. 네. 같은 지금 둘 다 아직도 포숙에 건물을 하는데 네. 한 번은 얼마 전에 네. 저기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 아우 자기는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그런 추억도 있다고 하지만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가 도전적인가 해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그 남미 출장을 다니면서 한 네. 10년간 약간은 되게 전투적으로 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주어지 그런 업무 인 줄 알고 받으신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갈 때마다 네. 되게 뭐 도전 좋게 말하면 도전적이지만 네, 네. 그 위험을 모르겠고 네. 가고 또 그런 같이 간 또 저 직원들도 네. 체험해 보지 못한 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생활을 해야 할 남미에서 네. 지금은 나라가 엉망이 됐지만 베네수엘라도 많이 갔어요. 베네수엘라도 가고 쿠바도 가보고 네. 칠레, 브라질 다 가봤는데 네. 되게 전통적으로 한 10년을 산 것 같아요. 아. 그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은 추억거리도 있지만 야, 내가 참 전통적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회사에 공헌한 것도 많은데 물론 알아주진 않았지만 네. 상당히 좀 공헌을 많이 했다, 많이 팔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그런 일들이 작가님 삶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네. 그런 도전적인 생각이 네. 아마 공부도 하게 됐고 아. 그 다음에 사업을 아. 저는 하여튼 내 나름대로 내 네. 스케줄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좀 그 리스크는 무서워해야 하기 때문에 네. 밖에 나가서 하면 누구한테 발마귀가 돼주겠냐 네. 그래서 회사에서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공부도 그렇게 해서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그 퇴직하고 나서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네. 뭐 연구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동력이 그때도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무모한 일들을 이제 회사 차원의 업무를 통해 함으로써 약간 작가님 영향에서 조금 더 도전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됐네요. 예. 아.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일본 주재원 할 때도 네. 일본이 되게 안정적인 국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판매도 저기 자연스럽게 대부분은 한 6, 70%는 리피터, 그러니까 오다가 네. 주문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80, 90%가 네, 네. 특별하게 뭐 나서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남미 10년 동안 아. 도전적인 그 때문에 그렇지 네. 일본 주재원 나간 게 2009년도인데 리만 쇼크 터지자마자 나갔어요. 네, 네, 네. 되게 운이 나쁜 거죠. 네. 그전에는 직원들이 땅땅거리고 보면서 물량을 배분해주는 그런 시대였다는데 네, 네. 아, 제가 가자마자 진짜 팔기 힘들고 네, 네. 가서 싹싹 빌어야 되는 그 타이밍 간 거예요. 네. 근데 남미에서 그 10년 동안 도전적인 게 네. 그때 힘을 발휘한 거죠. 아, 그래서 일본에 있는 주재원, 다른 주재원도 그렇지만 고객사들이 네. 좀 희한한 놈이 온 거죠. 아, 약간 도련변이 같은 놈이 네, 와서 네, 네. 뭐 계속 와서 네. 조르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네, 네, 네. 또 저 온갖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네. 다양한 물류 아이디어 제가 사업을 하면서 있었던 거 그걸 들여대가지고 팔 수 없던 고객사나 팔 수 없던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 판매를 늘려가는 그런 활동을 한 것 같아요.